Kathija, and today we are going to learn some funny sentences. So my book, page 56, chapter 18. Yeah, thanks for the history lesson. That's your sarcasm. I got blacked out yesterday. Yeah, oh! I think you have some experience. Yeah, right. He deserves that. 그러면 할게. 그거 그죠. Okay, you are the boss. 이상한. Let's go all the way. Let's go all the way. Uh oh. Let's go all the way. Yeah. Mm-hmm. 그거래요. 이거 요거 저도 조금 잊고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마시잖아요. Let's go all the way. All the way. 예, 네, 모든 길로. All the way. 오늘 다음에 일반적으로 단순 거 알고 계시죠? All the ways.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모르겠는데 아, 잘, 그렇게는 잘 안 씁니다. How could you do that to me? 예, yeah, okay. Yeah, how could you do that to me? That place rocks. That place kicks. 아, 그거 뭔가 예, 요거는 좀 뭐 지금까지는 아니라도 그 좀 뭡니까 이거 좀 남자들 표현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교재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넣긴 넣습니다. 알아는 들어야 되니까. 예, 이게 저기 여기인지 뭔지는 알아 들어야 되니까. 예, that place rocks, that place kicks. 물 좋다라는 의미는 거의 한국에서도 거의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거로만 한정되는지는 저 이긴 표현은 경험 많지 않습니다. 뭐 이제 고른 정확히 모르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하고 갈게요. That's it? Is that all? 네, oh, good. Put yourself in my shoes. Put yourself in my shoes. Yeah, put yourself in my shoes. 네, 나한테 맞춰? 아니요, 내 입장이 대박. 비슷했죠, 비슷했어요. 사고 발상은 비슷했습니다. 예, 근데 신발 신어 바람은 예, 맞추라는 의미는 아니다. Love it. I've never eaten batter. I've never eaten batter. 아, 이 맛있다. 예, 그렇죠. 이것보다 맛있는 거. 그렇죠, good. That's it. Come on, what are French for? 아침 못하는 게 뭐야? Yeah. It was so touching. I almost cried. It was so touching. I almost cried. 너 그게 감동적이어서 거울 뻔했다. 예.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Correct, that's correct. Perfectly correct.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Sorry. 우리 리도 안 가죠. 리도 안 갑니다. Good. That's good. Perfect. I couldn't be better than this. Yeah. You won't be disappointed. 실망 안 시킬게. Do you think I'm that easy? Do you think? Oh, sorry. Oh, sorry. 잠시만요. Don't you think I'm that easy? Oh, sorry. Don't you think I'm that easy? Don't you think? 생각하지 마. Don't you think I'm that easy? 쉽다고 생각하지. 예. 쉽게 보지 마. 예.
그 뭐 쉬운 자꾸 여성한테만 이런 표현들이 쓰이는 건 조금 뭐 양성평등 침해 뭐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리스닝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콩글리시 있어서 틀린 경우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막 연애 상담 받아가지고 영어치고 막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행동들은 저기 어떤 한국에서는 어떤 행동들 하면 쉬운 여자로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쉽다란 말하는 건 가볍다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는데 가볍다를 그냥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이제 콩글리시 번역을 했던 거지. 선생님이 틀려가지고요. 아니, light girl, light girl, you mean what? And if you're a pure woman, you such a thing that if you're a woman that does such a thing, and she's in a she might be conceded to be light. I mean a light girl. 그러니까 한참 얘기해. 그 설명해서 한참 하나 막 5분 설명 같아. an easy girl. 저는 이거 혹시 말씀드렸습니까? 라이트 써가지고 바보 된 거. 아, 그런데 또 easy라는 표현이요. 서양에는요, 우리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터붓이 되는 표현이 범위가 적습니다. 광범위하게 상당한 표현들이요. 다소간의 성차별적인데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개의치 않고 easy라는 말도 써요. 재밌겠던 그거였어요. 그 예를 들어드릴게요. 대학 미식축구 팀입니다. 뭐 텍사스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치어볼 팀이 있죠. 치어볼 팀. 와, 저런 표현을 써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조금 좀 약간 충격이었는데요. 그래 있더라고요. 대학 이름 해가지고 무슨 무슨 대학, 뭐 텍사스 유니버시티 이지 걸스 대. 치어볼 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 easy라는 표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농담처럼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예. 물론 뭐 농담이라는 게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예. 그건 무슨 팀 이름이 easy goals, easy goals. 예. 그것도 이제 뭐 그게 뭐 밤무대 뛰는 가수 팀이 아니라 대학교 학생 취업을 팀이에요. 그렇게 이시라는 표현이 웃기게도 받아들여진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Next one. That's why I always do. That's why I always do. That's why I always do. 자, what to 안 합니다. 미식 영어에서는. That's why I always do. 네가 그랬지 뭐. 예, 오! 예. 저 한 번에는 못 맞췄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예, 정확합니다. 예, 어감이 막 느껴지죠. That's why I always do. Okay, good. 너무 잘하셨어요. 그럼 안 됐던 것들이 바로 안 나왔던 것들이 한 세 개 정도? 아, let's go all the way. How could you? How? That plus rock, that plus kicks. 그 rocks kicks. 이거는 사실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아니 많이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바위가 예쁘다. 근데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죠. That place는 rock 하고요, 아, kick 하고요. 네, 뻥 차요. 뻥 차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한 문장 한 표현이에요. 아니요, 두 개입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각각의 표현이 그러니까 요 표현을 가진 게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예. 아주 의미를 어원 연구 의미를 아는 게 그 조금 내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는 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고요. 우리 어원 연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나중에 좀 알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가을이죠, 가을. Autumn. 또 뭐 있습니까? 예, fall, where fall이죠. 아, 알겠어요. 예, 그게 그 정확히 문헌을 본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죠. 예, forest. 예. 아, 그렇습니까? 와우. 선생님 혼자만 생각 아닌 것 같습니다. Alright. Next one. Number 19. Consider your surroundings. You fall.
Consider your surroundings, you fall. 네? 주변의 생각. 그 뭐죠? 주변 생각 때문에. 비슷합니다. 북미파크랍니다. 근데 약간 좀 틀렸습니다. 좀 체크하고요. You fall. 예, you fall. 이 바보야. You fall. 아. 예, you fall. 예, fall 이렇게 꺾어져 올라가야 됩니다. Fall 가면 you fall 가면 you fall. You fall. 예, fall. Fall. 그래서 foolish. Foolish. 되죠. Foolish. 그래서 많이 fall 단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아, 안 넣은 표현도 너무 많네. 저건 아니지. 에이, 뭐죠? Stay full, stay hungry.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full은 뭔가 능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 새로운 걸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full 한 단어에. 근데 이거를 곱게 하면은 바보 멍청이가 되죠. 뭐지? 왜 스티브 잡스가 바보 멍청이가 되라고 했지? 그래,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갑시다. 선생님 강조한 게 We should understand that the culture and ideologies and philosophies.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전을 다 믿으시면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사전이 뉘앙스까지 다 설명해 놓으면 사전이 열 권이라도 모자랍니다. 그럼 혹시 나와 있는 거 없죠? 간혹 가다가 좀 특별한 의미들이 예문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술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그럼. 아유 단어 같네. 아파. 없죠. 그럼 우리 이걸 생각해야죠. 우리 교육은 맨날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상 수상 이런 거 발달해 있죠. 자주. 그래서 여장부로 태어나셨어요 뭐라든가 여장부가 된 사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거 타고난다 믿어. 성장 드라마가 없다는 거지 한국 문화에 성장 드라마가 없어. 처음에 등신 같은데 노력해서 잘 될 수도 있잖아. 뭐 쉽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풀 잘 못하고 이렇게 한 거 그냥 나쁜 거예요 무조건.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지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잘 기억이 안 나요. 영어로 영화 대사 나왔던 게 있습니다. Anyone has beginning. 뭐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다. 이거 문장 그대로 재생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초짜건 뭐건 맨날 잘하는 척을 하고 배우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거는 수치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왜? 내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뭐 가르침 받았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가르침 받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간에 우리 클래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물론 교사나 뭐 선생이나 이런 입장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의뢰인과 의뢰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그냥 가고 싶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제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가와타 야스나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미시마 유키오라는 분이 있어요. 둘 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일본어로 그 책들은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왜냐면 조금 레벨 높은 데 가면은 대화 낄 수가 없어요. 국민 작가라고 있습니다. 가와타 야스나리는 국민 작가.
두 사람이 다 무슨 저 일본의 되게 유명한 문학상의 후보 입후보 됐어요. 그래서 미시마 유미코는 내가 감히 어떻게 스승하고 경쟁을 하면 아니 물론 미시마 유미코가 더 잘할 수도 있어. 청춘 올라갈 수도 있어. 그 실력이 뭐 이런 거는 예의상 난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 취소시켜달라 그래가지고 후보 취소됐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일본 사람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스승을 제치고 상을 받아도 물론 아, 이 사람 잘하는구나 했겠지만은 오히려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더 빛이 나고 있어요.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 네. 더 빛나고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라 인격자라는 이미지를 일본 전국에 사실상 퍼뜨리고. 그 사람은 유명하다. 네, 대단하죠. 네. 나도 포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또 한국 정서에서는 굳이 그런 부분까지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본 정서는 특히 제가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회사 가셔가지고 도제 관계 있을 겁니다. 도제 관계. 도제. 아, 뭐.